줄리안 선생님 흉내도 내볼까요? 아, 내상. 아, 그거 내상이 밀란대로 밀었더니 피 조금 났어요. 어느 날처럼 평온하고 유쾌한 아침이었다. 어, 저녁에 해물 뷔페 먹으러 갈래? 갑자기 왜? 지난번에 우리 엄마 아빠 왔을 때 먹었던 오션 패밀리에서 30% 할인 쿠폰 보내줬네. 먹으러 갈래? 좋아. 나도 좋아. 진이야, 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방금 진이 한 흉내 내볼까?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위기는 잠복해 있다. 네. 김지원, 전화 왔다. 어? 내가 받아줘? 나도. 내가 받아줄게. 여보세요? 김지원 학생 핸드폰입니다. 여기 스쿠터 가게인데요. 스쿠터 가게요? 스쿠터 수리비 견적 어디로 보내면 돼요? 수리비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어디야? 일러줘. 야, 너 스쿠터 타다 사고 났어? 너 이제 진짜 타면 안 돼. 왜 이래? 하지 말라고 이제. 언니가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건데? 뭐 무슨 권리로? 에이 지원아, 언니한테 무슨 권리라니. 언니가 너한테 부모님 대신이잖아. 언니 말대로 타지 마 이제. 언니 잠깐만요. 그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게 놔줘 놔둬. 뭐? 에베, 너 언니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안 타겠다 그래 그냥. 아, 그리고 우리 빨리 밤이나 언니 좀 빠져주실래요? 언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하선 언니 편만 드세요? 어? 너 못됐다 진짜. 너 기면증 있으면서 스쿠터 탄다고 고모한테 다 일러줄 거야 내가. 일러줘도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 9년 만에 해물 뷔페 한번 가나 했더니 아, 내 팔자야. 이때까지만 해도 진희 씨는 기대했던 해물 뷔페를 못 먹는 정도의 작은 불운을 맞은 듯 보였다. 하지만 정작 큰 위기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 왜 사람 없을 때 키를 맘대로 막 가져가? 돌려줘 빨리. 당분간 안 돼. 왜 뭐든 언니 맘대로야? 빨리 줘. 안 돼. 너야말로 왜 뭐든 네 맘대로야? 내가 언제 뭐든 내 맘대로야? 언니 맘대로 한 게 더 많았지? 내가 언제? 언제는 뭘 언제야. 진희 언니 이 집에 있으라 그런 것도 집주인이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언니 맘대로 한 거잖아. 나한테 상의했어? 두 사촌자매의 사소한 다툼이 진희에게 생존의 위기를 몰고 올 줄이야. 위기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집 주인이 지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상기해내고 당황했다. 에이 지원아, 언니한테 무슨 권리라니. 에베, 너 언니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안 타겠다 그래 그냥. 그리고 우리 빨리 밤이나 언니 좀 빠져주실래요? 언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하선 언니 편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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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어 미쳤어. 혼자 사는 주제에 감히 집주인한테. 아, 미쳤어 진짜. 지원아, 저기 이거 먹어. 이게 뭔데요? 아, 윤 선생님이 준 비타민인데 네 생각나서. 언니 드시라고 주신 걸 왜 절 주세요? 언니 드세요. 아, 나도 있어. 먹어. 수험생이 너한테 제일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고마워요 언니. 아유, 고맙긴 우리 사이에. 아, 그리고 어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서서 하선 언니 편만 들어서 섭섭했지.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아니야, 섭섭했을 거야. 근데 나 사실 네 편이야. 네 편인데 언니 서운할까 봐. 언니가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하고 보수적이잖아. 그래서 내가 네 편 들면. 진이야. 나랑 얘기 좀 할래? 언니, 저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너한테 좀 실망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설사 지원이가 그러더라도 넌 내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전 언니 입장에서 이해해요. 난 너 후배 중에 좀 각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네가 지낼 데 없다고 했을 때도 내 방에 기꺼이 있으라 그랬던 거고. 너무 고마워요, 언니.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봐? 너... 아니에요. 전 항상 언니 편이에요. 그래서 언니 입장을 너무 잘 아는데 지원이가 언니 말을 너무 안 듣고 자꾸 삐뚤어 나가니까. 나 먼저 가. 지원아, 들어오니까 내 말을! 다녀와서 얘기해. 언니, 다녀오십시오! 느닷없이 들이닥친 위기에 당황한 진희 씨는 자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집주인은 지원이고 자기 방을 허락한 건 하선 언니인데. 집주인은 지원이고 방을 허락한 건 하선 언니인데. 아, 집주인은 지원이고 방을 허락한 건 하선 언니인데.
그러다 진희 씨는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힘없는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최선 등거리 외교만이 살 길이라 결론 지었다. 등거리도 아주 철저한 등거리, 완벽한 등거리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철저하게 등거리다. 철저하게. 등거리. 등거리. 지원아, 너 머리 묶으니까 꼭 김태희 닮았다. 제가 무슨... 등거리, 등거리. 아, 참참참. 아, 그러고 보니까 언니는... 언니는 꼭 송혜교 닮았어요. 아, 내가 무슨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왜? 등거리, 등거리. 미안한데 사투리 좀 옌가 있을래? 나도 저거 잘하는데 해봐요. 아이고 이거 황마 궁디의 주차비가? 그거보단 이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황마 궁디의 주차비가? 진희 씨는 여전히 초미세 철저 완벽 등거리 외교에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다 너무 최선을 다한 나머지 그녀는 일생 가장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진희 언니, 오늘 믿거나 말거나. 근데 황마는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언제부터는 뭐가 언제부터야. 아저씨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라서 맨날 쓰니까 배웠지. 태어나서 맨 처음 배운 말도 황마였다 그러더라. 진짜요?